네가 세상을 모르면 배우라고 지금 그걸 지금 이 사자가 간 거예요. 욕심만 낸다고 네 것이 안 되니라. 거두러 간 겁니다. 죽이 맞으니까 사기를 당하지. 죽안 맞으면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 거? 그것도 제자 공부시키는 거예요. 응? 세상은 네 것이 없었어. 공부를 하면 자연의 이치를 이 거룩한 이치를 내가 깨닫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 공부가 이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자라 해야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사회의 것이고 백성들의 것이고 나는 그 속에서 내 일을 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가 지금 돌고 있으니 내한테 주는 일은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백성들한테 빛나게 이래 소금이 되도록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 일을 잘하면 경제를 엄청나게 주지. 왜? 네잘 먹고 살으라고? 세상에 큰일 하라고. 그래서 경제가 많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큰일을 네가 하라고. 저 백성들은 이런 일을 못한 게 네가 하라고 거기에다 백성들의 피와 땀을 거둬가 네한테 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해라고. 그게 업장이에요? 그게 업장이냐고. 백성들을 이 재원을 거둬서 내한테 준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믿는 겁니다. 응? 나를 믿고, 지금 너한테 지금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열심히 이렇게 응? 공부도 하고, 내가 일하는 것들이 백성들한테 아주 유익한 일을 해야지. 응? 그럼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게 기도법이밖에 없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카던 게. 온 백성들이 바르게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하지. 니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상자라. 상자가 등신 같은 게 앉아갖고, 어떻게 풀어주세요. 뭘 풀어줘지. 니가 풀어달라고 한다고 풀어주고, 주지 마라 한다고 안 풀어줄까봐. 상자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응? 상자는 여기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 여기서 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내가 더 커지면 이 주위를 위해서 하고, 응? 더 커지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커지면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상자야. 그럼 내 기도는 왜안 하는데요? 안 해도 너다 줘, 엄마. 안 해도.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네가 안 줄까 봐. 그건 덤이라, 덤. 덤은 그건 저절로 되는 걸 갖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가 세상에 한 일이 뭐 있다고 네한테 그런 걸 주고. 세상에 네가 한 일을 한번 내놔봐라, 한 일을. 요런 게 이제 상자 공부예요. 아, 그렇게 내한테 주는 걸 감사히 섬에서 이 내한테 오는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는 원리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 돼. 백성의 피와 땀이거든. 그게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백성의 피와 땀을 너한테 몰아줬다면 네가 설 자리 안설 자리 봐가면서 잘그 활동을 잘해야 또 주지. 네가 그걸 잘하네 이러고 또 주고 응? 또 잘하네 하고 또 주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이제 빛나는 일을 할 때가 됐구나. 이걸 어디 갖다 주기보다는 여기서 더 빛나게 해버리면 여기다 또 주지. 그게 에너지 이동의 법칙입니다. 요렇게 보니까 업장 맞아요? 업장이 아니에요. 응? 상자가 그런 거를, 지금 이 상자한테 오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내가 기름지게 잘 쓰세요. 내 공부하는 데도 쓰고, 응?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살 받고, 저 공부는 안 하고 잘난 척만 하고 다니는 놈은 국물도 주지 말고, 거기에다 잘못 주면 이것이 내 책임인데, 이런 걸 분별할 줄 아는 공부도 이 도량주는 해야 되는 게라. 저기 어디 가도 뭐 잘난 척이나 하고 막 이거든, 니 잘나시면 막 니가 벌어서 먹을 마. 여기는 사람들 못 줘. 딱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대보살이 되지.
아, 그래야 대보살인기라. 아, 대보살이 따르지. 아닌 놈한테는 할 줄 알아야 이게 대보살이에요. 세상에 어른이 없어, 지금 어른이. 내가 아버지를 믿고 아닌 거는 아닌 걸 단호하게 칠 줄도 나는 그렇게 내한테 그만한 힘을 주지. 그걸 치니까 뭐 딴 데서 소문이 그런데 소문 너희들이 소문 내는 거 천지도 모르는 놈들 툭툭툭툭 치고 나는 또 호미 들고 저쪽에 갖고 또 이렇게 갖고 숙이나 몇 개 캐갖고 또 버무리 묶고 이렇게 하면 되지. 난 저는 양반들을 있는 데만 찾아다닐 걸. 나 가면 맨날 줄기인데. 산에서 나는 아니, 쓰레기만 주워 먹고 난 17년을 있어도 안 주대. 아, 저런 양반 만나시면 나는 뭐 아주 장대기 잡는 긴데 이게. 거기에서 이래 곡식이 나오고 이런 거 나오는 걸 가지고 내가 인연들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하니 그 인연들이 또 정거리워서 오고 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나눌 것이며 요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곡식으로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안 팔아도 이렇게 줘도 이 사람이 많으면 여기에 그거보다 이상의 뭔가가 다 들어와요. 그거를 운용을 하고 이런 거는 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나는 그런데 돈에 얽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고 사람들을 다스려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내가 필요한 건 다 줘요. 네가 이렇게 갖고 이 도량에서 말이에요. 내가 참신하게 공부하고 있으면 네가 요즘 돈 벌어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줘요. 인연법으로 돈을 안 줘. 왜? 네가 알아서 벌지 않냐. 그래서 그 인연법을 안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은 무울 거를 막 구하러 다니고 막 뿌리 나무 뭐 뿌리 영양 있는 것도 또 뭐 어때 철 되면 이렇게 산 과실 나오는 것도 뜯어 놓고 말려 가지고 막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그러면 이 인연으로 해가지고 무울 거를 안 보내줘요. 네가 그렇게 갖고 막 챙기는데 내가 보내줄 거는 없잖아. 근데 내가 먹는 거에 신경을 안 쓰고 공부를 하고 내가 정진을 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네가 먹을 거 정확하게 어떤 이게 중생을 갖다 시켜서라도 딱딱 보내준다. 세상에서는 굶어 죽어도 산에서는 안 굶어 죽는 법이야. 산신이 그렇게 놔두질 않네. 한 번씩 실험하고 공부할 때 한 번씩 끊어가지고 없게 해놓을 수는 있어도 이거를 아버지는 믿고 지금은 내가 날뛸 때가 아니구나 하고는 굶고도 공부하고 있으면 딱 선을 넘지 않고 분명히 이 물고를 갖다 놓고 나를 살립니다. 에? 내가 굶어가 죽었다면 그냥 죽어. 누군가가 나를 살리놨어. 절대 안 죽입니다. 기도하는 놈을 죽인다고? 그런 법 없어요. 공부하는 자는 안 죽여. 하늘이 스스로 돕는게라. 보살피고 있다. 이렇게 어렵다 하지 말고 내가 이게 이 도량도 이렇게 갖고 막 내가 어떻게 갖고 막 이렇게 해야지 얘는 이제부터 너는 그걸 갖다 다스린다고 아버지가 안 보살펴줘. 네가 알아서 다스리라고. 그냥 놓고 내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되면은 그걸 또 이게 내가 이거 좀 뭐 일도 하면서 이렇게 또 조금 이렇게 되니까 풀 버무리기로 해갖고 이렇게 먹으면서 또 내가 또 정진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 다 지나면 너 길 전부 다 해줄 사람 다 보내줘요. 응? 근데 이걸 내가 근수하고 그렇게 니는 도량 주인이지 니 공부하는 놈이 아닌거라. 도량 주인이야.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 니가 지금 공부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녁에 앉았다고 공부하는 놈이가. 공부하는 놈이 그런데 뭔 신경을 써네. 어느 뺏어가면 뺏어가는 거고 내가 있을 동안에 어디 보니까 좋은 사람 또 만났는데 그쪽에 가서 또 신세질 수 있으면 거기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공부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인연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갖고 돌아가면 다시 생길 수 있는 거고 뭐가 그래. 누가 뺏어가면 나 또 뿌리고
공부하는 놈이요. 저거 뭐, 저거 누가 가갈까봐 그거 엄청 잠그고 다녀요. 아니, 그 원래 니가. 니가 요 있으니까 요 가져왔지. 누가 필요하면 가져가겠지. 왜 털고 잠그고 하냐. 아니, 그 니가 어디 있노야? 여기에다가 모였다가 누가 가져갈 놈이 이까지 와서 가져가자면 뭔가 인연법이 있는 게지. 아, 가게 놔두면 되지. 아버지가 날 시켜서 여기에다가 모아놓으라 했고, 여기다 모아놓은 거 알고 오는 놈이 뭐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그 가져갈 게 없어. 그까지 와서 가져갈까봐. 그 인연법이 있는 게지. 가져가면 되지. 가고 나면, 없으면 나는 또물한잔 먹고 말면 되고, 그하고 또 정진하고 있고 하면 또 인연이 와가지고 뭘또한거 갖다 놓는다, 이거. 오는 거 막지 말고, 가는 거 잡지 마라. 예? 재물이나 인간이나 모든 것을 오는 거 막지 말고 가는 거 잡지를 마라. 잡는다고 니한테 그게 남아있지 않느니라. 예?